네, 반갑습니다. 하다 보니까 육조단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3개월에서 6개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9개월 3 정도 해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한 대까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5쪽이고요. 제가 두 번째 단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바라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야를 얘기했고요. 마하반야까지 얘기했고 이제 오늘은 바라밀입니다. 무엇을 바라밀이라 할까요? 이것은 인도의 말로서 여기 말로는 중국말로는 도피안, 즉 피안에 이른다라고 하고 그 뜻은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할때 이제 마하는 이 법을 얘기한다 그랬죠. 법은 이제 크다 작다를 넘어서는 크다. 반야는 이제 지혜를 설명한다 그랬고 오늘 이제 이 바라밀인데요. 바라밀은 인도 말로 이제 도피안, 피안에 이른다,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이 언덕이 있고 이제 저 언덕이라고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언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안이고 저 언덕이 부처님의 피안이다. 이제 깨달음의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상정을 했을 때 이제 이 언덕은 이제 위태롭고 이제 비가 와서 막 금방 잠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인도는 막 우기 때 비가 한번 확 오면 막 잠기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어디에도 이렇게 잠기지 않는 튼튼한 어떤 섬과도 같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이런 비유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태한 이곳 차 안에서 저 청정한 그 섬, 안전한 섬으로 완전히 이제 건너간다. 저쪽에 가면 저 섬에 가면 저쪽은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 그래서 건너갈 때 바다, 강이 있다 그러죠. 고해 바다를 건너간다. 그래서 이 고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다 보니까 건너간다는 방편을 썼을 때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타고 가는 배를 많이 태워서 가면 이제 대승이라고 부르고 혼자 타고 가는 배를 타고 간다 이러면 이제 소승이라고도 부르고 또뭐 성문승,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이럴 땐 성문승. 또 홀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스스로 깨닫는다 했을 때 연각승, 또 이제 이타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이제 보살승, 그래서 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런 식의 표현도 이 바라밀다라고 하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건너간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 혹은 이제 바라밀다이고 또뭐 파라미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바라밀은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른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것은 곧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이제 이 다음 부절을 보면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마치 물 위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차안이라고 합니다.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으니 마치 물이 언제나 막힘없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을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밀이라 이름합니다. 했어요. 여기가 차 아니고 저쪽 어디 가면 피안이 따로 있을 줄 알았단 말이죠. 공간적으로 어떤 차안과 피안이 어떤 공간적인 그 구역을 달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피안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또 정토, 극락세계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걸 공간적인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지역이라고 느끼면 뭐 서방 극락으로 가려면
뭐 몇만억 국토를 지나가야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방편으로 쓸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방편이죠. 방편이고 여기서 말하듯이 이런 방편을 썼는데 실제 그러면 차안은 어디고 피안은 어디냐? 차안이 우리 사는 중생세간이고 피안은 이제 부처님의 세계라고 봤을 때 무엇이 차안이고 무엇이 피안이냐? 차안은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까 이게 찬이라는 소리예요. 저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찬이다 이 소리예요. 경계에 집착함 경계가 뭐냐? 바깥 대상 경계 이러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대상들,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색경이라고 하죠. 색의 경계, 모양과 빛깔을 지닌 모든 보이는 경계들, 보이는 바깥 경계, 그걸 이제 색경, 색의 경계, 또 성경하면 소리의 경계. 들리는 모든 소리에 끌려가 집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중생인 이유는 차 안에서 괴로움의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눈으로 볼때 보이는 경계, 대상 경계, 색경에 집착해서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그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한마디 말들이 우리가 언뜻 확확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이것도 또 분별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쓴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딱 읽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누구나든지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바로바로 되기 쉽도록 이제 글을 썼다면 이제 깊이 있는 맛이 좀 덜할까 이제 제 스스로 제가 쓴 글이지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짤막짤막한 제가 쓴 글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쓴거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런데 이 경전이나 어록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 이거 참그한줄한 줄에 정말 그 깊이가 있습니다. 즉이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이 단순한 한 줄에 탁 이렇게 해놨을까?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확안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뭔 말인지 도저히 알아먹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참그 아주 놀랍습니다. 야, 어떻게 이건 정말 그참 깊은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뭐가 중생이고 뭐가 차안이냐 하면 뭐가 어리석은 중생이냐. 이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멸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는 경계에 집착하는데 무슨 생멸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즉,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멸은 뭐냐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탄생하고 죽는 거거든요. 생멸이라는 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느끼기에 생멸하면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기고 사라지거나 뭐 탄생하고 죽거나 뭐 이런 것들만을 생멸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멸은 그 대상 경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컵이 짠 하고 탄생했다가 이 공장에서 컵을 만들면 짝 하고 생했다가 컵을 던져서 깨뜨리면 컵이 변했구나 이렇게. 이 생멸은 컵 자체에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부모님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했고 그 사람이 늙고 병들고 살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멸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멸이었어요. 근데 그 생멸을 쫓아가면 이건 뭐냐면 바깥 경계에 생멸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망상이죠. 바깥 경계 자체에 생멸이 있다라고 여기는 망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멸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생멸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생멸법, 생멸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생멸이냐? 이 바깥에 실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여기 있는 거 아셨나요? 여기 있지만
이거 못 봤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드니까 이게 딱 여러분 인생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누가 했는지 한지공예라고 써 있는 요 낙관까지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뭐 잘하는 분이 만들었나 봐요. 이게 방금 전까지는 없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딱 우리 인생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여러분이 강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또몇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한 번도 이걸 보지 못했다면 분명히 이건 여기 있었지만 내 인생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파트에 산다 했을 때 내가 뭐한 10층에 산다 했을 때 8층에 누가 사는지 6층에 누가 사는지 15층 20층에 누가 사는지를 거기서 내가 3년 5년을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늘 이렇게 때때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과 어떤 인연을 맺게 됐다. 그 사람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뭐 맛있는 걸 갖다 주면서 저몇 동, 몇 호에 살아요 하면서 뭐 친하게 지내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집에도 놀러 가고 이런 사이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탄생한단 말이죠. 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내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이라는 경계를 취했을 때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나는 취하지 않는데요. 그냥 친해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친해졌다라는 것 자체는 그 대상 경계를 내가 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그 아줌마를 만났는데 보니까 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다거나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거나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친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나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저 사람하고 괜히 엮여서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지 않아요. 뭔가 그래도 뭐 이웃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 뭐 좋겠지. 뭐 이런 정도에라도 어떤 작은 마음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사람도 좋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친해지려고 애쓰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취라는 것이 막 강력하게 집착한다 막 이런 것보다도 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접촉하게 되면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아무 그 좋거나 싫거나 하는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기준으로 내가 조금 좋아지거나 그럴 때 취하고요. 또 싫어지거나 할 때도 그것도 취하는 거예요. 왜? 밀쳐내려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취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취하려 할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려 할 때, 분별해서, 좋다 싫다라고 분별해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는 취사, 간택심을 일으킬 때, 그 존재가 내 인생에 비로소 탄생한단 말이죠. 그냥 아무 일이 없다가, 어떤 사건이 갑자기 내 인생에 탄생하죠. 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촉법이라고 여섯 가지 경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 별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한 생각 일어나서 야, TV를 보다가 아니면 신문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이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이런 기사 한 줄을 보고서는 문득 한 생각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서 내가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운동도 부족하고 제대로 운동을 안 하니까 몸도 뻐근하고 이러다가 내가 병이 날지 모르겠다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이제부터는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한 생각 일어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걷거나 무슨 헬스장을 끊거나 어떤 행위를 하겠죠, 그죠? 즉 색상의 미촉 법이라는 의식의 대상, 어떤 문득 한 생각, 그게 이제 법경이죠. 의식의 경계. 한 생각이 문득 일어났을 때그 생각을 취하게 되면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삶이 내 인생에 갑자기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난 운동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젊고 건강하니까.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운동 아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막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한번 쓰러져가지고 한 며칠을 누웠다가 너무 이 통증이 고통스러워서 그러기를 며칠 있다가 딱 깨어났고 났더니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러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그 끝나는 건데 너무 돈돈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몸 건강 챙기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주 이제는 막 그냥 산으로 들러 걷고 운동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내가 아 몸을 좀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한 생각, 이 경계 하나의 경계에 딱 어떤 생각이라는 경계가 딱 일어났을 때 그걸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운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다 인연 맺고 살지 않잖아요. 전부 다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회사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취하거나 버리지 않거든요.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런 느낌 가운데 그냥 사수, 버려지는 느낌의 대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하듯이 불고불락수를 사수, 버릴 사자를 써서 버려지는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처럼 고수나 락수를 주는 대상은 취하거나 버리려는 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대상을 생겨나게 하는데 내 인생에 등장시키게 하는데 사수, 그냥 그저 그런 느낌을 주는 대상들은 그냥 버려지지 내 인생의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탄생시켜요. 아니,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전 세계에 한 70억 인구가 있는데 원래가 있어요. 원래가 있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면서 내가 취하려는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해요. 전면으로 등장해서 생사법으로 딱 다가온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대상으로. 그 생사법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로 내 앞에 딱 다가와서 탄생한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뭐가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등장하고 나면 그것을 취하려 하거나 버리려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하려고 할 때도 유의 의도가 들어가니까 의도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게 이제 업유라고 했죠. 업을 짓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생로병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십연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식, 명생, 육입, 촉수, 애취, 유, 생로사.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인생에 생사법들을 탄생시켜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어렵게 어렵게 애 하나 가지면 그때 애가 탄생하지 그것만 탄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사건 사고를 계속해서 탄생시켜요. 자기 인생에 어떤 거에 갑자기 딱 꽂힌다는 표현을 하죠. 과하게 집착할 때 집착해서 딱 꽂히면 갑자기 그 내가 꽂힌 그 대상이 내 인생에 딱 등장해요.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바꿔야 되겠다, 뭐 가방을 사고 싶다, 옷을 사고 싶다, 젊어져야 되겠다, 학교 갔더니 딴 엄마들은 다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나만 좀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가꿔야 되겠다, 옷도 젊어 보이는 걸로 사야 되겠다,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옷에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옷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건강이 무너진다는 생각, 한 생각 이런 걸 믿게 되면 건강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온갖 행위를 일으키게 되고 생로병사가 생겨난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서 취하거나 버려야 될 어떤 것들이, 이 생멸법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본래 그게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인연따라 내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자기 세계, 자기의 세계는 분별된 세계거든요. 자기가 자기식대로 분별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고정된 하나의 세계에 사람이 다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가 사는 세계는 완전 달라요.
여기 몇분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는 대한민국? 인간으로 사는 삶?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결코 같을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정의도 전혀 다 다르고요. 삶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르고요. 남들에 대한 이미지 다 달라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심리 뭐 이런 거 배울 때 보니까 처음에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그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뭐 테스트하는 설문 막 적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적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I-I+, U-U+가 그 지수로 이거를 이제 사람 데이터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I+ 점수가 높고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은 I-가 높고 또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타인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사람은 U+가 높고 작은 사람은 U-가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냥 볼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그래프가 난 대부분은 거의 얼추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거의 뭐 이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멀쩡해 보인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모여가지고 그걸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 스님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셨어요. 다들 존경받고 참 괜찮으신,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이걸 설문을 조사하면 전부 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지. I 플러스도 상당히 높고. U+도 상당히 높고 I-U-는 상당히 적고 대부분 그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가 완전 천차만별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하고 잘 나가고 자기 자존감이 있어 보이는데 자기 내면의 자존감이 상당히 이렇게 다운돼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의외로 또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타인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너무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자기 이익밖에 생각 안 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타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란 말이죠. 그이 그래프가 정말 너무나도 천차만별인 걸 보고 야,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겠구나, 다르구나 하는 점들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같은 연봉을 받는 신입사원들이다. 그러면 삶의 질이 얼추 비슷해야 되잖아요. 같은 의사다, 같은 선생님이다. 이러면 그 경제 수준으로만 본다면, 상황으로만 본다면 행복 지수도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선생님이라도,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그 삶의 지수는 완전 다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 극단적인 보수들과 극단적인 진보들을 옆에서 많이 경험해 보다 보니까 야,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지? 그 정말 놀랍더라니까요. 정말 이게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의 동일한 어떤 현상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람들이 이 정책이 통과가 돼 버리면 우리나라가 뭐 거의 빨갱이 집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게 통과가 되면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좋은 일이다 그거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천차만별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린 다 그래요. 불교를 다 좋게 볼까요? 아주 천하의 아주 안 좋은 종교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그한 사람이 다 좋게 보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 싫게 볼 수도 있죠. 부처님도 그 당시 막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사람들, 집단들이 있었으니까 눈엣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세계를 그냥 와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야 전마다. 정해진 세계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세계를 자기가 창조하면서 그것이 저 세계와 동일해라고 망상, 착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세계와 동일한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나요? 여러분 자신을 알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이미지만 알아요. 자기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안고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가 나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 석자에 이 이름, 내 이름 석자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덕지덕지 묻혀가지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납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낸 의식이에요, 의식. 분별심. 오원이 덕지덕지 쌓여있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있고 그러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저마다 자기 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아, 정말, 정말 지옥인 사람들. 정말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옥처럼 괴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도요. 막 부모님이 야, 너 스님한테 가서 한번 상담 좀 받아봐. 질질질 끌고 오면 쉽게 말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정말 내가 한번 마음을 열고 이 법문을 들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법문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그냥 쓸데없이 그냥 말만 그럴싸하게 늘어놓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자기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정말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다 보면 이게 분명히 이분은 야, 이게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만들어낸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마음이 열린 분들은 그거를 딱 지적해줘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 결코 바깥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이 나를 안 도와줘서 힘들다. 자식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뭐 조건이 뭐 때문에 힘들다. 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온갖 남 탓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조건을 탓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그 조건을 바꾸려고 하니까. 언제까지나 그 조건을 바꾸려고 하니까. 조건을 바꾸려는 마음 자체가 벌써 이 공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그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건은 문제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조건을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걸 진짜라고 믿었던 내 생각, 자기 분별, 그게 그 문제를 만들어낸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몇번 얘기했지만 법륜 스님 증문즉설 가면 질문한 그 사람 탓만 맨날 하고 당신이 받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 스님은 뭐저저 남자들만 좋아하고 여자들을 좀 싫어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뜻 들었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질문하시니까 아마 그랬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항상 당신이 해결할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지혜로운 답변 아닌가요? 같이 공감해주면서, 그래, 같이 욕해주면서, 아, 그래, 그 남편 잘못했네. 아, 참, 그런 남편 만나가지고 참 힘드시겠어요. 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공감해주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해줘가지고 답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거 안 해준단 말이죠. 마음 공부에서는. 적나라하게 자기가 좀 가슴 아프더라도, 공감은커녕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을 이 한 생각에 집착해서 나는 피해자다라는 한 생각에 집착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열을 내는 이유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니까요. 누가 봐도 그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성격만 바꾸면 참 좋은데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리고 그거를 딱 짚어주잖아요. 당신 이런 문제 요것만 없애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면 결국은 스님도 남편 편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상담하러 오겠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한번 만나서 차나 한잔 마시려고요. 좀 친해져 보려고요. 얼굴도 한번 보려고요. 이래서 가서 그냥 친분 쌓으려고 찾아갈 필요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자기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공부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자기를 자아를 딱 쥐고 있으면서 이거는 놓을 생각 없으면서 괴로움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요거는 딱 쥐고 내 괴로움만 쏙 뽑아서 없애달라. 불가능합니다.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왜? 내가 나라는 관념, 자아관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요. 내가 만들어낸 건데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 근원으로 뛰어드는 자기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게 이 마음공부거든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마음공부잖아요. 자기 마음을 바꾸면 100%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 100%? 예를 들어 뭐 100%라고 하긴 그렇죠. 근데 그 또한 뭐 100%라고 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스님 이거는 100%일 수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100%가 아닐 수 있죠. 저 문제가 있는 동안은 나는 괴롭습니다. 그 생각을 끝까지 쥐고 있으면 그 문제가 사라져야만 행복하겠죠. 이 공부는 문제를 바깥에 있는 문제를 없애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회광반조 바깥에 문제를 없애려고 계속 바깥을 쫓아다니고 추구하고 스승을 찾아다니고 뭐 법을 찾아다니고 도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바깥에 뭐가 있겠지 하고 쫓아다니다가 문득 돌이켜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공부거든요. 아이 답이 여기 있었구나. 문제가 바로 답이었구나 라고 해서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완전히 문제와 하나가 됐을 때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문제가 바로 답이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공부예요. 즉 이거는 답을 내는 공부가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됩니다. 어떤 전면적인 전환? 내 바깥 그래서 선사 어록 경전 계속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어리석은 강아지처럼 흙덩이를 휙 던지면 계속 흙덩이만 쫓아가는 바깥 경기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 일 저 일 있으면 바깥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이 문제 탓하고 저 문제 탓하고 이 상황 저 상황 탓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그 상황만 탓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만 하다가는 흙덩이를 쫓아가는 강아지같이 깨달음 이룰 수가 없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강아지가 아니라 사자는 지혜로운 사자는 흙덩이를 휙휙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고 흙덩이 쳐다도 안 보고 흙덩이 휙 던진 이 사람을 와서 콱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곧장 자기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자기 마음에서 근원적인 답을 낸단 말이에요. 바깥 경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그 바깥 경계를 취했을 때 그게 내 인생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유로서 만들어지고 내가 취하니까 유로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생노병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노병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취하지 않았다면 바깥 경계를 끌려다니면서 취하지 않았다면 생멸이 없어요.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생멸이 일어나서라 그러잖아요. 경계에 집착할 때
생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 생멸 가운데 하나예요. 생멸법 가운데 하나가 나예요. 나라는 허망한 망상. 내가 나에 집착하니까 나라는 허망한 생멸이 일어나.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허망한 망상 생멸이 일어나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에 끄달려서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도 없어요. 진정한 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인데 내가 있다라고 끝까지 집착을 한다면 그 나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죠. 근데 그게 자기가 만든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예요. 이게 내 몸, 내 마음, 느낌, 생각, 감정, 오온이 전부 다 경계예요. 경계. 경계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설명을 하면 이 오온은 몸, 내 몸, 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은 내가 보고 있는 경계이면서 자기예요. 방편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경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이게 주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오온이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오온이 자기고 주관인 줄 알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컵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 생멸법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대상 경계잖아요. 손도 똑같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물 지금 흔드니까 움직이고 있네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내가 이걸 이렇게 보듯이 마음속에서 어떤 질투 이러면 옛날에 질투했던 그 감정을 이미지로 딱 떠올리듯이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보여요. 대상 경계로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거는 보이는 거라는 거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방편의 설명이에요. 자꾸 이 오온을 자기라고 하니까 오온을 자기라고 하니까 그 오온도 경계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방편이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또 이 오온도 경계다라고 못바가 그런 법칙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온을 나라고 주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객관 아니냐라고 방편으로 설명하는 걸 통해서 오온이 주관이라는 생각을 깨뜨려주고자 하는 거지. 이 오온은 오온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 주관 객관을 둘로 나뉘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전체가 하나란 말이에요. 전체가 하나인 이 자리에서는 자기죠. 분별된 시선으로 봤을 땐 주관 객관으로 나누니까 중생들이 나누니까 그렇지 않다. 이건 주관이 아니다. 따로 떨어진 객관과 따로 떨어진 주관이 아니다. 이 오온은. 우리는 주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참 안 좋은 방편이지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 법신, 법신불, 법신, 불성, 본래 면목, 이 본래 면목이 진정한 나고 나머지는 이 본래 면목이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대상에서 나도 보고 있고 나도 알아차리고 있고 대상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주객을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나와 세상을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통으로 그냥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이 공적 영지심이라는 이 알미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생각하고 숨쉬고 이것이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를 대기대용으로 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와 세계를 벗어나서 이것을 운행시키는 굴리는 또 다른 법신이 있구나, 또 다른 불성이 있구나 라고 방편으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원스텝에서 방편으로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아니다. 이 소리는 왔다 가지만 이 듣는 놈은 왔다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스텝에 가서는 듣는 놈이 따로 있느냐, 진짜 여기 듣는 놈이 따로 있는 거냐, 듣는 놈은 따로 없다, 듣는 주인공 불성 본래 면목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듣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다. 이게 듣는 놈이고 이게 공적 영지심이고 이게 둘이 아닌 불이법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자기 주인공이에요. 이게 정부애란 말이에요. 주 계기로 나누지 않는. 그러나 이거는 활활 발발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뭐가 봤는지, 뭐가 이 소리 들었는지 그걸 이미지로 그릴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법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명쾌하다. 그러니 이 자리에 가서는 이게 둘로 나뉘지 않죠. 주각 객관이라는 말은 그냥 방편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이처럼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집착하고 세계에 집착하고 경계에 집착하니까 내 앞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내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사람이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돈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명예 권력 지위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자식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모든 게 진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경계에 집착하니까. 집착할 경계가 따로 없는데 경계랄 게 따로 없는데 물 위에 마치 물결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하나의 물일 뿐인데 그 물결에 하나하나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그냥 바다 위에 일어난 물결인데 물결의 모양을 쫓아가서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거는 그건 바로 중생의 삶이다. 그걸 찬이라고 한다. 자기 마음을 찬이라고 한단 말인 거예요. 그럼 피안은 뭐냐?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으니 막힘없이 물이 흐르는 것 같아. 그걸 피안이라 한다. 경계에서 벗어나서 생멸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걸 생멸법, 중생은 생멸법에 구속되어 있지만 깨달으면 불생불멸법이라고 하잖아요. 불생불멸, 무생법인 본래 태어난 바가 없는 이게 법의 도장이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중불감 이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본래 태어나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게 없으니까 멸하는 것도 없는 이 자리가 피안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피안으로 가라는 공간적인 어떤 곳으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내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 공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공부가 아니다. 어디로 가는 공부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바깥으로 쫓아나가야 되잖아요. 또 가려면. 가려면 둘로 나뉘어야 되잖아요. 분별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가 뭐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스님들 중에도 유심정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삿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심정토 아니다, 마음의 정토 아니다, 실제 정토 있다, 그거 믿지 않으면 그는 스님도 아니다, 중도 아니다, 불자도 아니다, 실제 죽고 나서 가는 정토가 따로 있다. 아니 그거 방편이지요 스님. 그냥 마음에 다 정토가 있고 여기가 거기 불이법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했다가 신심없는 저 중놈이 신심이 없다고, 정토를 안 믿는 저런 어리석은 중놈이 다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돌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방편으로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특히나 그런 방편이 필요했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법이고 불이법을 얘기하면 두려워서 도망쳐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공부의 안목이 어느 정도 열리기 전에는 불이법 얘기 못합니다. 불이법 얘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이법을 이거를 들을 수 있다면 근기가 너무너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도 무수히 많은 분들은 이 불이법 얘기하면 막 소스라치게 놀래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겁내고 이렇게 불이법을 얘기하는 스님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왜? 불이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부처라는 거고 수행은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걸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불이법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거긴 수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나 중도나 불이법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그런 유의조작의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 아닌 수행, 길 없는 길이 진짜 수행이지. 그런 열심히 갈고 닦는 걸 통해 저쪽으로 간다?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방편에서나 허용되는 얘기지. 그럼 그냥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방편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불이법을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중생 세간에는 참 다양한 어떤 경계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육조 스님이
이게 어떻게 피안이 저기 저 맨마나 국토를 떠나서 갈수 있는 저 정토라고 나옵니까?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정토 계통의 경전들을 봐도 그래 나와요. 정토 삼부경을 봐도 한발 떼서 한발탁 뗐더니 바로 정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토에 대한 설명이 막 장황하게 쫙 나오고 나서 거기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그렇단 얘기고, 동방에는 또 무슨 불, 무슨 불, 무슨 불, 무슨 불,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무슨 국토, 무슨 국토, 무슨 국토가 있고, 거기서 또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또 국토가 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불국토란 얘기네. 동서남북 상하 모든 곳에 전부 다 무궁무진한 부처밖에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토에서 실제 말하는 거는 여기가 정토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항상 불교는 방편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방편 너머의 본질, 이 불이법의 중도에 이 진실에 눈을 떠야 되고, 지금의 시대는 결코 옛날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예요. 정말 달라진 시대예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요, 20년 전에 했으면 저 몰매 맞기 쉽습니다. 정말 20년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대중 강의 못해요. 욕먹으니까. 정말 그러기 쉬웠다니까요. 왜이 불이법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기가, 이게 불교 경전은 그거잖아요. 근기가 올라간다는 게 대단한 뭔가가 아니에요. 나는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밖에 이해를 못하는 근기에 있다가, 이 불이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근기에 와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내가 마음에서, 가슴에서 공명할 수 있는, 이게 근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기가 이만큼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을 굳이 돌아가는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선의 가르침이 그야말로 직진심이고, 그야말로 아주 곧바로 가는 공부의 길이에요.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는데, 입으로만 외우는 동안에는 망상도 생기고 허물이 있게 됩니다. 입으로만 뭐 아무리 뭐 마하바냐 바라밀하고 머리로만 외우고 이해해서 입으로만 아무리 얘기해봐야, 입으로만 하는 동안에는 뭐 그냥 망상 덩어리겠죠. 허물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입으로만 한다면, 실천되지가 않는다면, 만약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일러 참된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참 정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혀요.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거는 그냥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예요. 곧장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그냥 곧장 행하는 거예요. 뭐가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냐? 그냥 이게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걸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걸 분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니? 좋으니, 나쁘니, 크으니, 작으니,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더해주니, 더해주지 말으니, 그게 도대체 뭐냐 하고 아르마리로 헤아리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예요. 숨한번 쉬는 게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고, 밥한 배고플 때밥한번 먹는 게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게 곧장 순간순간 행하는 것이고, 보면 보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곧장 행하고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순간순간, 곧장 순간순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순간순간. 그럼 무슨 소리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어디서 와요? 기억에서 와요. 과거에서 와요. 과거에서 만들어진 생각을 끄집어 와야 돼요. 이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서 끄집어 왔기 때문에 한 단계 벌써 분별이 개입됐단 말이죠. 순간순간이라는 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살아있는 지금 여기는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거든요. 과거나 미래가 개입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막 곧장 성품이에요. 사실은 순간순간 곧장, 그러니까 곧장이라고 해요. 곧장 바로 이 순간에 곧장, 곧장이었을 때 바로 성품이에요. 이 순간에 곧장이면 그냥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직심이에요. 직심, 곧장 그 마음. 아, 야, 어, 여, 뜰, 앞, 잣나무, 모든가 곧장, 곧장 이 자리에서 분별 없이,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곧장이에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 있습니까? 순간순간 곧장이면 여기 문제가 있나요? 똥, 똥막대기, 이게 부처라 그러잖아요. 똥막대기까지 갈 것도 없이 똥, 똥 막, 막 하는 순간 똥이 사라졌잖아요. 그건 순간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똥막대 하는 순간 벌써 똥막은 과거로 사라졌잖아요. 대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순간이려면 똥막대기는 순간순간이 아니에요. 똥 할 때 벌써 순간순간이지. 바로 곧장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니까. 막 할 때 곧장이고. 그게 바로 순간순간이고 곧장이잖아요. 곧장 그 마음이잖아요. 이게 직심이에요. 직심. 이게 일행삼매예요. 매 순간순간 곧장 직심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일행삼매다 라고 육조단경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곧장 이 마음, 곧장 이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진다, 곧장 피해요.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냥 곧장 들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에는, 거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원을 하든 노움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직심을 곧장 행한다면.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미친놈, 미친년이 순간순간 곧장 행하면 그게 그냥 법이죠. 성품이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곧장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서 아까 했던 거, 현재 했던 거를 조합해가지고 스님이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로 등장을 해요. 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미 이뿐이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곧장을 행한다면 미,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여기 무슨 해석할 게 있어요? 해석할 거 없어요. 분별할 거 없어요. 친에서도 분별할 거 없습니다. 해석할 것 없어요. 놈에서도 분별하고 해석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순간순간 곧장 행할 수 있다면 이게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곧장 행하지 않고 말이 하나 일어났다 하면은 흙덩이를 쫓는 강아지처럼 그 생각에 쫓아가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좋으니 싫으니 끌려다니고, 보자마자 본 걸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하고 판단하고 취사간택하고,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좋으니 싫으니 하고 취사간택하고 분별하고, 그것만 없으면, 순간순간 곧장 행할 수 있으면 매 순간 우리는 그냥 곧장 성품이에요. 성품을 그냥 곧장 쓰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매 순간 이 성품을 곧장 쓰는 이 자리에서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일어나고 말도 일어나고 다 하겠지만 그 말에 쫓아가지 않는 거야. 소리도 없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있어요.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곧장 행하지만 그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지만, 생각도 일어나지만 그 생각을 내가 그 생각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쓸 뿐 그 생각에 끌려다니진 않는다. 어리석은 한나라 강아지처럼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경계에, 대상 경계에,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서? 늘 이 자리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 이 주인공 자리에서, 이 순간순간 곧장해가는 이 성품 자리에서, 이 성품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어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의 여고가 부처님이, 부처님은 끊임없이 인도 전역을 엄청나게 걸었던 분이에요. 하루 1만 보가 아니라 수십, 수만 보를 걸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열의 여고라 그러잖아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왔지만 온 바가 없고 갔지만 간 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정말 기가 막힙니까?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이르러 참된 성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머리의 분별로는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이르러 참된 성품을 깨닫기 위한 훌륭한 행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순간순간 곧장 행하면 이게 바로 참된 성품이에요.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반야법이에요. 이 법을 깨닫는 게 바로 반야법, 반야 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을 하는 것이 바로 반야행이에요. 이게 바로 반야행이죠. 매 순간 우리는 반야행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서 반야행하고 나서 틈도 없이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생각과 해석과 분별 망상을 쫓아가서 반야행을 내버리고는 중생의 어리석은 분별 망상의 행을 쫓아다니면서 사니까 괴로워질 뿐이지. 이 한나라 강아지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괴로워요 하면서 어리석은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것 뿐이지.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게 바로 반야법이고 이게 바로 반야행이에요. 근데 이거 어렵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순간 곧장 행한다. 100%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늘 매 순간순간 우리는 반야행, 반야법이 드러나고 있고 늘 이 드러났다면 그게 바로 반야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를 끌려다니기 때문에 경계에 집착해서 이것을 생멸법으로 순식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대상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지만 않는다면 바로 여기가 모든 보이는 모든 것이 반야법밖에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그대로 반야법이고 법이라는 거는 겉 이 소리죠. 겉 인연 따라 생겨난 겉 이거 인연 따라 생겨난 거잖아요. 전부 다 생겨났다 하면 그게 다 반야법이에요. 이 반야법이란 말은 불생불멸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바로 반야법이고 그렇게 볼 줄 아는 게 바로 반야행이다. 그게 바로 순간순간 곧장 행하는 것이다. 이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곧 본부이고 이 반야행을 닦지 않고 경계 끌려다니면은 생멸이 일어나서 곧장 경계에 곧장 본부가 돼버리죠. 한순간 반야행을 닦으면 자기 스스로가 곧 부처와 같습니다. 한순간 반야행을 닦으면 한순간 이렇게 반야행을 닦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곧 부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처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먼저 부처를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부처를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곧장 중생의 마음에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부처 아닙니까? 부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고 깨어있을 수가 없는데요. 부처가 아닐 수가 없다. 부처가 아닐 재간이 없어요. 부처가 되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부처는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되어 있는 부처를 이거였다고 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거면은 노력이 필요하고 유의 조작이 필요하죠. 만들어내야 되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본래 있는 거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거기 무슨 유의 조작이 필요해요. 문득 돌이키면 끝나는 건데 문득 돌이키면 끝나는 거지 회광반주하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갈고 닦아서 노력을 해서 수행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요
이게 그래서 그이 와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집에서 듣더라도 그냥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막 틀어놓고 그냥 노랫소리처럼 틀어놓고 그냥 떠드세요. 제가 들리는 건 듣고 안 들리는 건안 듣게요. 이렇게 듣는 것도 또 나름 도움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끔 한 번씩은 내가 딱 가끔 한 번씩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한 번씩은 내가 딱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저 스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저 마음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이 저 마음이 한마디 한마디가 왜이 마음에서 지금 이 마음에 저 마디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러나온 거 아니에요.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저 마음이 도대체 나에게 소화가 안 되는 제가 하는 10마디 가운데 예를 들어 대여섯 마디가 소화 안 돼요, 보통. 근데 한 다섯 마디 소화되고 나면 소화된 거 다섯 마디에 집중해서 잘 들었다 이러고 덮어놓는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섯 개, 일곱 개 들리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듣게 되면 1년, 2년을 들어도 계속 다섯 개만 들리고 자기는 거기에 만족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득 깨닫고 보면 스님 왜 옛날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래 엉뚱한 소리를 해요. 다시 1년 전거 들어보세요. 자기가 못 들었던 거거든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이해되는 것만 들어요. 분별로 이해되는 것만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내 마음인 것처럼 그냥 진지한 자세로 한 번씩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거기서 내가 막히고, 그래야 이제 분별이 깨지는 공부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이 직접 와서 듣게 되면 그게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이, 여기도 그렇고 우리 부산 대원정사도 그렇고 법회를 하면 제가 보통 1시간 반을 법회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군에 있으면서 장병들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도 이제 딱 분위기 좋은 부대에서 막딱 집중을 하면 확 몰입해서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 많은 또 친구들 중에 이 관심도 없고 뭐 졸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법회 때 보통 이제 대원정사에서 법회를 할 때도 막한 선착순으로 뽑다 보니까 진짜 오고 싶은 사람들, 뭐 보통 1분 안에 이게 마감이 되니까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 막 그냥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신 분들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렇겠지만 법회 1시간 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 집중력에. 이 분들의 이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선에 제가 소름이 다 끼칠 정도라니까요. 그만큼 정말 사람이 1시간 반을 그렇게 딱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은 그렇게 들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가끔 한 번은. 그러면 거기서 내가 기존에 전혀 못 듣던 걸 듣는단 말이에요. 못 듣던 걸 듣게 된다. 선지식들이요.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입니다. 아, 이렇게 이 어록 경전 이런 것들은 딱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짚어주니까 좋아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이 그말 아니에요.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범부 즉 불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번뇌 즉 불이다. 여러분이라는 범부가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대로 부처. 이거는 그냥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 전혀 아니에요. 미래에는 부처가 될 건데, 그래도 지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줘야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공부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아,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예요,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너무나도 담담하게, 너무나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하는 소리예요, 범부즉불이라는 말은. 번뇌가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왜?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그 모든 파도는 파도가 곧 바다거든요.
파도는 그대로 바다지, 파도가 수행을 해서 갈고 닦아야 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도는 거친 파도가 옆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파도를 보고서는 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파도가 될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나는 이렇게 볼품 없는 파도야. 난 저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살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했거나 저 파도처럼 사는 것도 좋겠고 저 파도들도 좋지만 저 파도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부처라는 바다가 우리 바탕으로, 우리 배경으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바다가 어딘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파도가. 그래서 나는 저 위대한 파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저 사람처럼 되는 것도, 위대한 위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파도가 되는 것보다 나는, 야, 바다라는 뭔가 깨달은 부처가 있다고 하니, 나는 그게 한번, 언젠간 한번 돼볼 거야. 그래서 막 발심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한번 돼봐야지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는 되는 건줄 알아요. 유의 조작하는 이 분별에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은 항상 노력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예요. 수행, 기도, 염불, 독경, 좌선, 온갖 수행을 갈고 닦아야만 나에게 없던 바다를 내가 드디어 만날 줄 알고, 이 파도는. 이 바다를 만날 재간이 없으니, 모양만 보니까, 내 파도 보고, 저 남의 파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모양만 보고 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바다였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에서, 번뇌즉 보리고, 중생, 범부즉 부처야.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말도 하나의 파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교리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문득 돌이키진 않고, 이게 진짜 실상이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바다가 되는데 어떤 수행이 필요할까요? 파도는 본래 바다였는데, 자기가 그냥 파도인 이대로 바다구나라고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지, 바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까? 이 파도가 저 파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삶에서 성공하려고 온갖 문제를 없애려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쓰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던 이 파도가 문득 내가 바다였다는 사실, 저 파도 모든 사람, 모든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하나의 바다였구나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할 뿐이지. 그렇게 되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무쟁산매. 다퉈 이길 필요도 없구나.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냥 둘이 아닌 하나의 바다였구나. 라는 사실이 그냥 문득 자각되면 그냥 그뿐이지. 그럼 그 바다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파도이면서 바다를 자각한 파도일 뿐이지. 그럼에도 그대로 파도예요. 인연 따라 파도니까. 그러니까 깨달아도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인도의 어떤 성자는 뭐 깨닫고 나서도 담배 계속 피워가지고 폐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파도는 생한 거니까 생멸법에 따라 생한 거는 멸하기 마련이거든요. 몸뚱이는 부처님도 어때요? 태어났으니까 부처가 됐지만 안 먹으면은 배고프기도 하고 잘못 먹으면 배탈 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형제가 죽으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자객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놀고 웃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법계와 사법계가 엄연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치의 법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법계, 현상세계는 현상세계대로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문득 내가 바로 바다였다. 온 삼라만상 모든 물결이 전부 하나의 바다였구나. 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번뇌가 그대로 버리지.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한 생각 일으켰다, 망상을 한 생각 일으켰다? 그게 파도가 하나 일어난 거거든요. 생멸법이 하나 일어난 거거든요. 파도가 하나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파도가 있다라는 것은 곧 그게 바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파도는 그대로 바다를 증명하고 있어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에요. 나는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자기가 부처라는 걸 100% 검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가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걸 완벽하게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괴로워요. 그게 파도니까. 그 파도가 바로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고 범부가 곧 부처다. 앞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범부이고 과거에 한 생각 어리석었으면 범부죠. 당연히 그때 범부라고 하는데 뒷생각에 바로 그 다음 생각에 이 사실을 자각해서 깨닫는다면 바로 부처다. 이걸 자각하지 못했냐 자각했느냐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지 그 한 생각 차이인 것 뿐이지 질적으로 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번뇌가 일어났어도 그대로 부처였거든요. 앞생각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뒷생각이 경계에서 벗어나면 곧 깨달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생각 경계에 집착해서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들리는 소리에 집착하고 냄새, 맛, 감촉, 생각에 집착해서 그걸 실제화시켜서 그게 진짜 있다라고 착각해가지고 거기 집착하게 되면 그게 바로 번뇌잖아요. 그게 바로 취사, 간택심이고 그게 내 인생에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삶이죠. 번뇌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삶이다. 근데 뒷생각 경계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곧바로 깨달음이다. 선지식들이요. 마하반냐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최상의 첫 번째 자리에 이르니 거기에는 머무는 것도 없고 가거나 오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이 뭐라 그랬어요? 마하, 이 법은, 마음은 우리의 한마음,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전체니까 크다 작다라고 상대적인 비교 분별을 할 수 없는 전체의 큰 거니까 마하라고 했다. 이게 마하도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 이거를 반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야 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바라밀이라고도 했어요. 중생이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그것이라고도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바라밀이라고 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이 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을. 무리법. 이 법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 그 이 마하반야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최상의 일이에요. 가장 존귀한 공부다. 가장 높은 최상의 공부예요. 그러니 이 공부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부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강경의 그순환에 드러난다고 했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엄하는 것보다 일체중생에게 막 금은보화를 갖다가 떠안겨주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떠안겨주는 것보다 내가 마음 하나 깨닫는 것, 사고개로 된 개송 하나 수지독송하는 것, 위인연설하는 것, 그게 산술적인 그 어떤 비유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공덕이다.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복지일라면 얼마큼 지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돈으로 복진다 생각하면 뭐 얼마를 지낼 수 있겠어요? 몇 명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뭐 최고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의 그룹 회장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몇 명을 구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수조원을 가지고 몇 명이나 구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영원합니까? 그게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평생 20년을 투자해서 어느 대학 가고 어느 회사 취직한다, 그 20년이나 투자해야지 겨우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회사, 거기에는 20년을 막 투자하는데 마음 공부에는 투자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시간만 투자해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세속적인 무한한 성취는 왔다 가는 생멸법이잖아요.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 근데 이 공부는 이걸 깨닫고 나면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다.
내 생사를 실제로 실질적으로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다. 부처님은 불사의 길이다 이랬어요. 죽지 않는 길이다. 말 아닙니다, 이거. 죽지 않는 길이에요. 죽지 않는 일이 실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남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무생법인을 깨달으니까 남이 없는데 어디 죽을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 아, 거기는 죽고 살 수가 없구나. 단박에 생사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내 혼자 생사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일체 삼라만상이 일시에 구제되는 거예요. 인간들만 구제된다? 짐승들까지만 구제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삼천 대천 세계 저 달나라 별나라에 일체 모든 존재가 일시에 해탈하는 공부라니까, 이 공부가 온 천지가 하나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하나가 깨달으면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면 온 천지가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은 공부입니까? 이거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최상의 첫 번째 자리의 일이에요. 이거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공부예요. 그 세상 일은 그렇게까지 막 10년, 20년, 30년 막 미친 듯이 막 영혼을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하면서, 뭐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막 공부는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취직도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나중에 또막집 사는데 뭐 요즘엔 뭐 영끌이라 그래도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대출을 받아서 집 살라고 그렇게 막 영혼까지 끌어모으잖아요. 이거는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영혼까지 막 끌어모으고 그럴 자식 할 것도, 이게 진짜 영끌이네 생각해보니까. 돈을 끌어모으는 게 영끌이 아니라 이게 그냥 마음으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마음으로만 공부하면 돼요. 간절하게.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 과보가 일어나잖아요. 공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덕은 전부 다 복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죽었다 깨어나 봐야 그건 생사법의 복덕이니까 그거는 막복 지은 만큼 받는 거고, 그 복은 이따가 없는 거고, 복을 가지고도 오히려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로또 당첨되고 망치는 사람들 같이. 이 복덕은 유한하고 제한돼서 이건 영원하게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깨닫는 일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공덕이라고 이름 붙여요. 공덕. 진정한 공덕이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게 바로 첫 번째 자리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첫 번째 자리예요. 마하반야바라밀이 바로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거기에는 머무는 것도 없고, 거기 어떻게 머물러요? 머물 곳이 없는데, 머물 데가 없는데,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전체가 하나고 전체가 난데 내가 어디 머물 수가 있어요? 어디 머물러도, 어디 집착해도, 집착하려면 내가 있고 집착하는 걸 내가 갖고 싶을 때 집착하는 거잖아요. 집착하는 내가 있고 집착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집착을 해서 이걸 내 걸로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나고 이게 난데 내가 나를 뭐하러 집착을 해요? 현실에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뭐하러 집착을 해요? 그럼 머무는 게 없어요. 머무는 게 없다는 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 가고 나오는 것도 없다. 가고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을 전 세계 세계 일주를 수천 번 해도 다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다 자기 마음속의 일이에요. 자기 마음속의 일. 죽도록 도망가 봐야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자기 마음속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저 달나라에 몸을 얼려가지고 1000년 후에 깨어난다 해도 한 발도 내디딘 게 없어요. 한 발도 움직인 게 없어요. 가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젯밤 꿈꿨을 때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법회도 가고 막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갔어요. 세계 여행도 가고 막다 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난 그냥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계속 한 발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꿈속에는 다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착각했는데,
꿈일 때만 그게 진짜 왔다 간줄 착각한 거죠. 깨고 보니까 아, 사실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구나라는 게 명확해지죠.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죠. 억지로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아니죠. 그냥 너무나 당연해지죠. 꿈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내 마음 하나였다라는 게 너무 훈연하게 당연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억지로 노력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들이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애쓰면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내가 깨닫는다고 우주가 전체가 깨닫는 게 말이 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한 발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꿈을 깨기 전에는. 꿈속에서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생도 있고 우주도 있고 전부 다 실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깨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꿈 전체가 통으로 하나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심플하게 그냥 저절로 깨닫는 거예요, 저절로. 이 공부도 마찬가지다. 꿈과 같다. 그러니 참 진리가, 법이 우리 중생들에게 이 꿈이라는 힌트를 매일 밤 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밤. 꿈을 봐라. 매일 밤 꿈을 보면서도 너 인생의 비밀스러운 신비를 꿈으로 맨날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꿈속에 있을 거냐 하고 매일 밤 꿈이 진실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 힌트를 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100%. 완벽한 진리를 이 비밀 시크릿이라 그러잖아요. 이 법이 시크릿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임제 스님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비밀은 감춰진 비밀인데 어떻게 감춰진 비밀이냐? 온 천지에 감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난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감춰지지 않은 100% 드러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드러나 있는 거니까 한 번도 이게 설마 내가 법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는 없는 거죠.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전부 마하반야 바라밀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 이게 부처예요. 여기서 나왔다 뭐 들어왔다 이런 말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부처니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3세 모든 부처님이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 이 불이법 여기서 나왔다. 마땅히 큰 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번뇌와 티끌을 타파하십시오. 큰 지혜로 오온의 번뇌와 티끌을 타파하십시오. 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반야심경의 핵심, 반야심경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설하는 경전이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거든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까 도일체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 체득됐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이 말이에요. 큰 지혜를 사용해서 마하라는 큰 지혜를 마하반야 큰 지혜를 사용해서 오온의 번뇌와 티끌 자기라는 허망한 번뇌와 티끌 오온이 번뇌고 오온이 티끌이라는 소리잖아요. 몸뚱이가 번뇌고 티끌이에요. 이 몸이 나라는 게 생각이에요. 번뇌예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전부 다한 생각 번뇌 티끌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깨닫는 거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게 되나니 탐진치 삼독을 개정해 사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했을 때만이 결정코 불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있다라는 오온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오온이 나라는 허망한 망상이 탐진치할 때 치심이거든요. 어리석음. 어리석을 치자 치심. 어리석은 무명.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은 마음을 쥐고 있어서 오온이 나다라고 이 몸이 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다라는 허망한 망상을 쥐고 있으면 이게 나니까 나 아닌 것들이 내 바깥에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밖에 있고 그 자기 생각 다른 생각이 있고 그럼 자기 생각을 집착하고 내 몸을 집착하고 내 거를 집착하고 그러니까 이건 가져야 된다라고 집착하고 집착하니까 취하려고 하죠.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가지려고 했는데 안 가져지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밀쳐내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밀쳐내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허망한 망상 분별하는 걸 타파하지 못하면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는 게 중생인데 그 탐진치 삼독심을 계정의 사막으로 바꿀 수 있다. 계율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가 오계라고 하죠. 신고의 삼업을 가지고 저절로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삶. 몸,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몸으로는 도둑질, 살생, 삿된음행을 하지 않고, 말로는 망어, 악구, 양설, 기열을 하지 않고, 뜻으로는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십선업을 짓게 되고, 계정에 사막을 닦게 된다. 이렇게 십선, 계율을 잘 지키는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너 아내가 둘일 때니까 네걸 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탐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쁜 말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고, 삿된 행동을 하고, 행동이 자기만을 위하는 행동, 이기적인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계율을 지키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동체대비심, 자비심,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 전부 다가 삼라만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인데, 누가 누구 걸 뺏겠어요? 누가 누구를 헐뜯고 미워하고 욕하겠어요? 이럴 필요도 없고 저럴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한결같은 공에서 드러난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라는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고 나면 그 틀이 사라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내 의도가 없어져요. 법계의 의도에 맡기게 되지. 부처님의 의도에 완전히 내맡기게 되지. 자수용신, 완전히 삶을 수용하게 돼요. 조작하지 않아요. 무위자연이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진 삶이 100% 인정이 돼요. 저절로 수용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살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계율을 어기는 삿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요. 내가 있으면 내가 가져야 될 집착이 있고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체가 온통 나밖에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해지겠어요?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고요하지 않을 일이 없죠. 늘 쉬는 거예요. 근데 쉬기만 할 마음만 쉬는 거지 현실은 무엇이든 다 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 다 쉬었지만 끊임없이 중생들을 위해 구제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이 완전히 쉬고 있다. 그게 바로 고요함이에요. 멈춘 거예요. 번뇌망상이 멈춘 거예요. 그게 선정이다. 정이다. 정. 계정이 할때 정이란 말이 선정. 그러면은 저절로 지혜가 생겨나죠. 무엇을 하든 행위하는 모든 것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돼요. 저절로 지혜로운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 계정의 사막으로 바꾸게 된다. 선지식들이요. 나의 이 법문은 하나의 반야로부터 8만 4천의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8만 4천 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티끌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문은 이 하나의 반야 지혜, 이 하나의 반야로부터 8만 4천 가지 지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저 법륜스님 보세요.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하고.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8만 4천 명 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아무 질문이나 다 해라. 그러고 그냥 다 답변을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법륜 스님을 뭐 견처나 공부를 모르는데 법륜 스님이 설사 반야 지혜를 증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죠? 부처님 같은 반야 지혜까지 있게 하겠어요? 설마?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 반야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반야지혜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행력이 있고 어느 정도 정말 본유 스님 같은 훌륭한 스님만 돼도 저렇게 8만 4천 가지 질문에 툭툭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거 그냥 다 물어봐라 하고 다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의 반야만 있어도 84,000 가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법을 깨달으면 물결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될수 있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바다를 깨달으면 그 전부 다 바다라는 하나로 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번뇌 구조가 전부 다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번뇌 어떤 고민이든 해결 못 해주겠습니까? 그 해결의 내용이 모양이 다른 거지 구조가 똑같은데 모든 괴로움은 똑같은 구조잖아요.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를 자기로 아는 이 오원을 자기로 아는 허망한 망상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똑같으니 어떻게 84,000 가지 번뇌에 84,000 가지 번뇌 법문을 못 하겠느냐. 그러니 불교가 84,000 대장경이 있고 법문이 있는 이유는 불교가 복잡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불교는 하나를 설하고 있는데 불이법을 설하는데 어떻게 복잡할 수가 있겠어요? 중생의 무수히 많은 분별에 응해서 법문을 설해주다 보니까 84,000 가지 대장경이 된 것이지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중생의 분별이 복잡한 거지. 중생의 분별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중생의 분별에 맞춰서 대기설법도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법을 깨달으면 곧장 이 법을 깨달으면 곧장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거짓된 망상도 일으키지 않지만 진여의 성품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이 진여의 성품에서 이 성품에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품 자리에서 지혜로서 관조하여 일체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곧바로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늘 지혜로서 관조하는 이 자리, 이첫 번째 자리. 늘이 자리에 있으니까 일체법을 일체 어떤 것들도 취하지도 않죠. 버리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 곧바로 견성이죠. 곧바로 불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생각이 여기서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고 망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아, 내가 저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생각 없을까요? 부처님 생각이 없으면 삶을 살 수가 없으세요. 생각은 있다. 근데 생각의 뿌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대로 파도일 뿐임을 깨달은 거지, 파도의 뿌리가 바다임을 깨달은 거지,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 있지만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있지만 기억에 휘둘리지 않는 거. 망상이 있지만 그게 망상이 좀 명확하게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게 없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